아, 피츠버그 파이어츠 이 교육 리그 로스터가 발표됐는데 강정호 선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 네. 마이너리거 배지환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 강정호 선수는 명단에 없습니다. 네. 파이어츠 가을 교육 리그 SNS는 강정호는 이미 교육 리그가 열리는 파이어츠 시티에 머물고 있다. 경기에는 참여할 예정이지만 현재 로스터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추후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예. 자, 1타점에 최지만 선수, 템파베이가 4연승을 달리게 됐고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는 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템파베이와 텍사스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코리안 메이저리거 한 명만 볼 수 있었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고요. 1안타 1타점으로 활약하면서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템파베이는 4연승을 달렸고요. 텍사스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텍사스의 외야수 추신수 선수는 이날 결장했습니다. 예. 한 게임 반차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에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고요? 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커쇼가 7이닝 2실점을 기록한 가운데 다저스는 연장 10회 말 크리스 테일러 선수가 끝내기를 만들어내면서 승리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두 팀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를 승리하면서 다저스는 한 경기 반차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안타 2볼넷 오타니 선수가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A 엔젤스 소속이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안타와 볼넷 두 개를 골라내며 활약을 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9푼 1, 2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시즌 종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꾸준하게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오타니 선수인데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까지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활약으로 에인절스는 9대7 역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